안녕하세요. 단타장인 전문가 무백단입니다. 오늘은 미국 금리 전망과 함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연준이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19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토마스 라우바흐 리서치 콘퍼런스에 참석해 현재까지 진행된 긴축의 효과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지속되는 은행 위기로 인해 신용여건 또한 불확실해진 탓에 금리를 더 인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신중한 평가를 하기 위해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와 전망들이 변화하는 양상을 지켜볼 여유가 생겼다고 진단했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연준이 지난 1년간 강행해온 금리 인상의 효과가 미국 경제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향후 경제 지표를 면밀하게 관찰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고 합니다. 파월 의장은 또 은행권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연준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과정의 일환에서 은행들의 신용 여건이 위축됐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신용 경색은 경제 성장과 고용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를 굳이 더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시중에 풀리는 돈이 확 줄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 의도한 결과와 일치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다만 파월 의장은 6월 금리 동결을 확정한 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인플레이션을 낮추지 못하면 고통이 장기화되고 물가를 잡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커져 가계와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가져갔습니다. 업계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시사됐지만 6월 FOMC 회의 이전에 발표되는 수치들이 강력하게 나온다면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확률은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 관련 정보와 여러 가지 경제 이슈 정보 알려드리니 실시간으로 정보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숫자 7을 보내주세요. 하지만 금리에 대해 파월 의장과는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20일 베런스는 골드만삭스의 CEO 데이비드 솔로몬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는데요. 솔로몬 CEO는 내년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고착화될 것이라며 연내 금리 인하를 점치는 시장의 분위기와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다만 솔로몬 CEO는 앞으로도 예외 없이 완전히 그렇다고 확신한다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우선시된다는 말이라고 설명하며 연준이 향후 적절한 통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에 더욱더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죠. 또 지금으로서는 연준의 기조에 대한 방향성이 불확실해 시장 역시 제시되는 데이터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솔로몬 CEO는 은행 위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은행권 사태의 발발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말하며 이에 더해 광범위한 은행 환경의 변화도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준의 매우 빠른 행보 변화가 은행권 문제를 일으키는데 한몫을 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표현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관리 문제가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대형 은행이 오랫동안 직면해온 기술과 규제 비용에 대한 역풍이 중소 및 지방은행에도 닥치면서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이 됐을 것이라고 풀이했죠. 궁극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더 중요해지면서 향후 더 많은 은행들이 통합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솔로몬 CEO는 25년 전만 3,000개의 은행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4,000개가 조금 넘는다고 예시를 들었는데요. 은행들이 하나로 병합되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특히 천억 달러 미만의 작은 은행들의 경우 현 상황에 대응하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해 규모가 더 큰 은행에 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 인사들이 중국에 대만 침공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20일 CNBC는 일론 머스크와 워런 버핏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의 이 같은 발언을 전하며 대만과 관련한 미국의 외교 정책이 미국의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임은 물론이고 반도체 산업의 리더인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정책에 앞으로 모든 이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일단 머스크는 지난 16일 CNBC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 대한 분리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는 몸이 붙어있는 쌍둥이와도 같은데 중국의 이러한 위기감은 전 세계 모든 기업들에게 결국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죠. 테슬라도 애플도 대만의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는데요. 중국에 대한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 단적으로 아이폰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죠. 머스크뿐만 아니라 앞서 버핏도 지난 15일 미국 SEC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1분기 약 41억 달러에 달하는 TSMC 지분을 전량 처분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지정학적 긴장감을 고려해 투자 포지션을 재평가했다고 일축했는데요. TSMC가 환상적인 기업인 건 알지만 유일한 이유인 전쟁 가능성만으로도 이같이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버핏은 같은 이유로 지난해부터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비아디의 주식도 꾸준히 매각하고 있는데요. 작년 8월 이후부터 이번 달 초까지 총 11차례나 매각해 보유 지분을 절반 가까이나 줄였다고 합니다. 헤지펀드계의 큰 손인 달리오 역시 지난달 말 링크드인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 직전이라며 내년 11월 미 대선까지 총 18개월 동안 미중 갈등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달리오는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코자 하는 공화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2년 정도 후에 전 세계 경기 침체와 맞물려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20일 CNBC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지칠 정상회의를 통해 유럽의 에너지난이 많이 완화된 건 사실이나 유럽의 올해 에너지 가격이 세 가지 변수에 의해 등락이 좌우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유럽의 에너지값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는 중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라고 언급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한껏 위축돼 있던 작년에는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높지 않았는데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인 중국의 에너지 소모량이 많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량은 충분했던 것이죠. 하지만 중국의 LNG 수요가 올해 하반기 말 그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의 가스 가격이 동반 급등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는데요. 비롤 사무총장은 최근 IEA가 발표했던 중국의 전 세계 석유 점유율 60% 전망에 대해서는 중국의 규모를 생각한다면 놀랍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입니다. 낮은 확률이기는 하지만 지지부진한 부채 한도 협상을 두고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비롤 사무총장은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럴 일은 없다고 보지만 만약 진짜 미국이 디폴트에 직면한다면 경기 침체와 함께 원유 가격의 급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물론 유럽 내 러시아산 가스의 점유율은 4% 미만으로 별 문제 없이 잘 낮춰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 가스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를 완전히 배제했을 때 공급의 불확실성은 잔존한다고 본 것이죠.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에 따르면 러시아산 가스가 유럽연합 그리고 스위스로 가는 비율은 작년 한 해 동안 55%나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이 더 줄어들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잘 마련돼 있지 않다면 유럽의 올해 겨울은 작년과 달리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미국 부채 협상 진행과 함께 금리 전망 및 중국에 대한 침공 이슈, 유럽 에너지 위기 이슈 등으로 이에 따른 국제시장 경제 변동성과 함께 국내 시장도 어떻게 변화가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주식과 더불어 코인과 같은 투자는 정보와 이슈를 통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실시간으로 투자 정보와 경제 이슈들만 받아도 투자에 큰 도움이 됩니다. 투자에 관한 정보, 투자에 관한 궁금증 언제나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무료로 교육 및 신호 드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아래의 번호로 문자치를 보내주시면 전문가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게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상승장에만 이득을 보는 주식과 달리 코인은 양방향 매매가 가능해 하락장에도 수익이 가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기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니 코인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분, 코인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할 줄 몰라서 망설이시는 분, 시간이 없어서 직접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쉽고 빠르게 4시간 아끼며 가만히 앉아서 수익 보며 투자할 수 있는 카피 트레이딩도 알려드리니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한 USDT 테더 구매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현재 청산가 때문에 빠르게 거래소로 자본을 옮기셔야 하는 분, 안전거래를 통해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USDT 테더 구매 및 거래소로 전송이 가능한 테더 거래소 OTC 플레이도 입출금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하시니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